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량시동은 부하 5명만 데리고는 위용칭의 결혼식으로 향했답니다. 이 위용칭은 저번 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장춘신에서 좀 잘나가는 흑사회 조직 보스였었죠. 그리고 또 유일하게 량시동과 정면으로 맞붙을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놈이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더니 아주 그냥 웅장했답니다. 예식장 앞에는 수십 대의 최고급 차량들로 그냥 쫙 주차되었으며 그 인사를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당춘식 흑사회 바닥에서 이름 깨나 날리는 놈들이었답니다. 오! 량시동 형님 나오셨군요. 자자 반갑습니다. 안으로 드시죠. 위용칭이 반갑게 인사하자 량시동도 인사를 척 하면서 그래 위용칭 형님도 축하드립니다 라고 분위기 좋게 들어갔답니다. 흑사회 강바즈 위용칭이 결혼식은 그야말로 으리으리하게 진행되었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결혼식에 참가할 량시동은 왠지 기분이 별로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장춘시에서 세력이 제일 큰 보스였으니 막 받들어줘야겠는데 오히려 정반대였으니 말이죠. 받들어주기는커녕 그냥 구석자리에 방치해뒀으니 말입니다. 흑사회 말로는 멘즈를 충분히 안준 거였답니다. 뭐 그래도 각 지역 보스들이 다 있었으니 그냥 대충 참고 있을 때였답니다. 아이고 형님들 이제야 와서 술을 권하게 되었네요. 대신 제가 아주 기가 막힌 아재개그를 하나 해볼까요? 위용칭이 얘기하자 그 상의 다른 사람들 하우 하면서 다들 좋다고 박수를 쳤답니다. 형님들 제가요 미친놈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 그러자 량시동은 술잔을 탁 하고 내려놓았답니다. 네 왜냐면 흑사회 바닥에서 량시동이 별명이 바로 량펑즈 즉 량 미친놈이었거든요. 왜냐면 전에 얘기에서도 알다시피 량시동은 무슨 일이 있게 되면 그냥 앞뒤를 안 가리고 죽어라 했잖아요. 그래서 성씨가 량가인 미친놈 량 미친놈이라고 별명이 붙어진 거랍니다. 위용칭은 알면서 그랬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그렇게 미친놈에 대한 아재 개그를 시작했답니다. 한 정신병원에 있잖아. 정신병자가 하나 있었는데 원장실로 가서는 지가 다 나았으니까 퇴원시켜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러자 그 원장은 뭐? 별이 다 나았다고? 그럼 퇴원해서 나가면 뭐 할 건데?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정신병자는 나 퇴원하게 되면 보이는 족족 그냥 유리창들을 모두 다 깨부수겠습니다. 오른 주먹으로 박살내고 왼 주먹으로 또 박살내고 이 세상에 있는 유리창들을 그냥 모두 다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으쓱해하며 얘기했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머리를 도리도리 저으며 야 뭣들 하니 빨리 집어넣지 않고. 그렇게 또 한 달이란 시간이 지나고 이 정신병자는 또 의사를 찾아갔답니다. 자기 병이 다 나았으니 퇴원하게 해달라고요. 그러자 의사는 시끄럽다는 듯이 그냥 저번에랑 똑같이 물었답니다. 그래 뭐 네 근데 나가서 뭐 할 건데? 네 그러자 요번엔 그 정신병자는 조금 부끄러워하면서 네 선생님 저 나가면 결혼을 할 겁니다 라고 대답하였다고 합니다. 뭐? 결혼? 그래 야 이놈아 이거 다 나왔네. 그래 그럼 결혼한 뒤에는 뭐 할 건데? 네 그러자 정신병자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에? 결혼식이 끝나면 이 호텔에서 첫날 밤을 보내야죠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러자 의사는 무릎을 탁 치며 그렇지 그래 그런 거다 그러면 호텔에 들어간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라고 물었답니다. 자 그거사 먼저 색시를 와락 안아서 침대 위에 올려놔야죠. 그러자 의사는 그 정신병자를 툭툭 치면서 그렇지 자 이 친구 뭘 좀 아는구나 그래서 그 침대 위에 올려놓고는 뭐 할 건데? 라고 의사는 계속해서 물었답니다. 그러자 정신병자는 네? 그 다음에는 외투를 벗기고 브라사도 벗겨야죠. 그래 좋다 달달하겠다 야 그러면 요 브라사를 벗긴 다음에는 뭐 할 건데? 네 이 의사는 이미 후퉁해서 지 혼자 상상하며 흥분해 있었답니다. 에? 브라자 벗겼으니 팬티도 벗겨야겠죠. 그리고 그 팬티를 쫙쫙 찢어서 안에 고무줄을 빼낼 겁니다. 그 다음에는 요 고무줄로 돌멩이를 넣어서 요 총을 만들 겁니다. 그리고 유리창이 보이면 요 쏴서 깨버리고 또 보이면 또 쏴서 깨버려야죠. 네, 이 고무줄 총으로 이 세상의 유리창이나 유리창을 다 박살내겠습니다. 하하하하 라고 외쳐댔답니다. 네, 위용칭이 아재개그가 끝나자 다들 그냥 배를 끌어안고 웃었다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만 빼고요. 그건 바로 똥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던 량쉬똥이었죠. 량쉬똥은 술잔을 탕 하고 내려놓고는 그대로 바깥으로 나갔다고 합니다. 딱히 자기를 향한 개그였다고 단정 지을 순 없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아주 별로였죠. 량쉬똥은 돌아가는 차량 안에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점점 더 열받았다고 합니다. 어이 니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저 위용침을 잡아죽여야겠다. 그래서 내 이 장춘식 흑사회 바닥을 통일시켜버리겠다. 니네 잘 들어라. 오늘부터 자 살아있는 난 내는 잠이 들지 못할 것 같구나 라고 못바가 얘기했답니다. 사실 량쉬동이 전문 킬러 조직이 있었더라면 아주 쉬웠을 텐데 그 조직은 저번 회에 치과의사를 죽이고 타지에서 피난을 갔던 시기였었죠. 이어 그 임무는 멍판성 따홍 뚜더웨이 왕다장 등 4대 행동대장들한테 내려지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얘네는 이제 량쉬동이 그 나와바리를 관리해주면서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죠. 그러니 살인 같은 건 자기도 모르게 피하게 되는 겁니다. 이어 2개월이 지나도 조용했답니다. 그러자 량쉬동은 얘네들 불러서 고층 간부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어이! 니네 요즘 백가죽에 기름이 들어차니 왜 이제 다들 더러운 일을 하기 싫니? 너네 기억해라. 너네 밑에는 200여 명이 부하들이 있느라 걔네는 이런 승급 기회를 받지 못해서 저러고 있는 게다. 만약 내가 걔네를 이런 일을 시킨다면 내가 왜서 니네를 그 자리에 앉히겠니? 내 얘기했었지. 위웅칭이 아예 죽으면 내 밤에 잠을 못 청한다고. 내 마지막으로 딱 일주일만 시간 줄게. 이제 니네 알아서 처리해라. 네, 그러자 4대 행동대장들은 바빠났답니다. 그들은 이어 조용하게 서로 엇바꾸어 교대해가면서 위웅칭을 감시하였답니다. 네, 이 위웅칭도 흑사회 보스였으니 곁에 항상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녔답니다. 그렇게 마지막 일주일이 다 돼가던 어느 날이었답니다. 항상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니던 위웅칭도 이 여자를 따먹을 땐 또 혼자였다고 합니다. 이 위웅칭은 창녀를 끌어안고 이 량쉬동이 나와버린 샹그릴라 대호텔로 들어갔답니다. 어?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나요? 따홍은 즉시 량쉬동한테 전화를 넣습니다. 형님, 글쎄 이 위웅칭이란 놈이 창녀만 데리고 우리 샹그릴라 호텔로 들어갑니다. 이런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지금 즉시 출발할까요? 라고 하자 량쉬동은 잠깐 생각을 하더랍니다. 아이다 아이야. 여기는 구역이 틀리니까 나의 경찰서의 관할 구역인 처우양구에서 죽여야 된다. 알았니? 대신 걔네 나의 떡을 칠 때 니네 우리 자동차 부품 가게에 가서 총을 가지고 오라. 내 요번에 러시아에서 이 새로 들어온 7연발 엽총이 있거든. 그 새로 들어온 총으로 그놈 대가리를 깨부숴라. 알았니? 네, 사실 량쉬동은 경찰이잖아. 만약 자기가 담당한 구역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량쉬동이 책임지고 수색하잖아요. 그러면 지가 버린 짓을 지가 수색을 하는 겁니다. 그 뜻인즉 마음대로 덮을 수도 있는 거죠. 네, 이어 따훈과 왕따장은 자동차 번호판을 뜯어서 이 짝퉁으로 갈아올리고 또 전화를 걸어서 7연발 그 엽총을 갖고 오게 하였답니다. 이 7발을 연속 쏠 수 있는 7연발 이 엽총은 그 시기에 최신식 엽총이라고 했답니다. 량쉬동이 러시아로부터 어렵게 들여온 거랍니다. 그리고 또 전에부터 준비했던 이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까지 가져오자 만반의 준비는 다 끝난 거였답니다. 이어 오후 5시 35분이 되자 또 위웅칭도 아주 시원한 모습으로 호텔에서 혼자서 기어나오는 거였답니다. 그리고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니 멍판성과 왕다장도 뒤에서 바짝 쫓아가는 거죠. 그렇게 한참을 가자 이 장춘시 홍치제이 중원 나이트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바로 위웅칭이 나와바리였으며 이 일찌감치 찾아와서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걸 체크하러 온 거였죠.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이곳이 바로 량쉬동이 경찰에서 관리하는 구역이었으니 그냥 딱이었죠. 위웅칭아 위웅칭 니 갈 때가 됐구나. 이 왕따장은 엑셀을 쫙 밟아서 이 퉁 하고 위웅칭이 차량 뒤를 박았답니다. 뭐야 이게. 아파 죽겠다. 대체 누구야? 위웅칭은 뒷목을 부여잡고 온갖 욕들을 다 해가며 내렸답니다. 그런데 헐 글쎄 뒤에 차량에서 나온 건 긴 엽총을 척 메고 나오는 따홍이었죠. 이어 팡팡팡 하고 위웅칭을 향하여 6방이나 쐈다고 합니다. 이어 따홍은 왕따장을 보고 어이없어 합니다. 왕따장아 니는 뭐 놀러 왔니? 어?
그렇지. 나도 뭘 해야겠지. 네, 이 왕다장도 차에서 내려서 권총으로 그 위용칭이 머리에 대고 팡팡 하고 두 방을 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차량에 올라서 냅다 도망을 치는 거죠.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그들은 부랴부랴 차량을 멈춥니다. 그리고는 차량 번호를 빼서는 강물에 획 버리고는 원래 차량 번호를 다시 달아놓는 거죠. 그리고 또 잽싸게 차량에 올라서는 량쉬동한테 전화했답니다. 형님에 우리 아주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실험 넣으셔! 라고요. 하지만 말입니다. 왕다장과 따홍은 꿈에도 생각 못한 한 가지가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그들 뒤에는 량쉬동이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량쉬동은 샹그릴라 호텔에서 발견했다는 전화를 받고는 쭉 그들 뒤를 따라다니며 이 혹시라도 발생할 사고를 대처하려고 했었답니다. 그래! 니네 했다야! 우리 아지트에서 만나서 축하 파티라도 하지 뭐. 그렇게 그들은 샹그릴라 호텔이 아지트에서 만났답니다. 이어 량쉬동은 아주 숙련된 솜씨로 이 7연발 엽총을 분리를 시켰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엽총도 이 분리를 시키고는 그 두 엽총이 조각조각들을 서로 엇갈아 다시 조립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권총도 마찬가지로 다시 조립하여 만들었죠. 이는 량쉬동이 경찰이니 그 경찰들 수사 수법을 잘 알아서 였답니다. 이렇게 엇갈리게 조립해 놓으면 수사하는데 매우 큰 혼란을 준다고 합니다. 한참 동안 총을 조립하던 량쉬동은 갑자기 입을 엽니다. 야, 너네 그거 소문 들었니? 아까 위용칭이 죽었다던데 그거 누구 그랜 거니? 에? 그러자 눈치 빠른 따홍과 왕다장은 네?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도 처음 듣는 소리인데? 라고 시치미를 떼었답니다. 어찌됐든 그 위용칭이 죽었으니 나 오늘부터는 푹 잘 수 있겠다야. 좋다야. 오늘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한번 마셔보자. 그렇게 그 셋은 밤새 그냥 미칠 듯이 퍼마셔 됐다고 합니다. 이제 사디네까지 재미를 붙인 량쉬동 대체 얼마나 더 갈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팡팡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